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네이버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치면은 와드드하게 나옵니다. 자, 인물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그건 그렇고요. 오늘은 돌아가는 삼각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호 노래 아시죠?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에 구준비는 오는데 뭐 어쩌고 제가 배호협회 회장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삼각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새로운 대통령께서 삼각지로 오셨습니다. 집들이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난 또 기대를 했는데 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용산 삼각지 화방, 화랑거리, 미술거리에 제가 이제 그 대표, 뭐 회장은 아니지만 대표 심부름꾼인데 대표 머슴이에요. 물론 이 삼각지가 여러 가지 그 업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술을 관계하는 액자가게, 표구가게, 그림을 파는 화랑,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실 이런 곳이 43군데나 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그 한 2, 300명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양길에 들어가지고 중국 그림이 워낙 많고 또 사람들이 그림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 조금 이렇게 그 지금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곳은 1953년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미군들에게 초상화도 그려주고 또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옛 그 통나무 집이나 아니면 인디언 등 그림 그런 그림을 그려서 미군들에게 팔아가지고 화실이 생기고 화랑이 생기고 또 표고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거의 60, 70년 동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쪽으로 오신 다음부터 뭐 친구들이 전화로 야 그 동네 뭐 좋아졌다며 집값이 올랐다며 뭐 장사 잘 되겠다 뭐 전화가 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은 올랐는지 몰라요. 뭐 제가 지금 임대료도 솔직한 말로 거의 60%가 올랐어요. 제가 평생 배운 게 그림이라서 화가로서 다른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랐는데 어떨 때는 그 임대료 월 임대료만큼은 매상을 못 올리는 슬픈 날이 나날이에요. 코로나이죠. 더군다나 7, 8월이면 1년 중에 제일 장사가 안 될 때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요 데모대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걸 요 앞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삼각지가 문화예술의 거리고 더군다나 용산구가요 문화 르네상스 특구로다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장려해주고서 권장해주고서 또 이 문화예술 거리를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 매주 우리 가게 앞에 경찰차가 그냥 수십 대가 쫙 벽을 치고 있고 경찰관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뭐 미술하고 예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리가 돼버렸어요.
장사는 전혀 안 돼요. 살벌한 분위기니까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도 어이구 뭐 이래, 어이구 뭐 무서워서 오늘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 옛날 배우님께서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얼마나 그 예술적이고 고상하고 또 우아하고 로맨틱한 노래입니까? 그런데 그 삼각지가 지금 살벌한 대목거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곱빼기로 오르고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금년에만 해도 다섯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왜?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오르고 더군다나 요즘에 젊은 애들 그 와인바 있잖아요. 스테디 카페인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술은 저를 때려치우고 전부 다 그 술 먹고 마시자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아니옵시다잖아요. 한국에서 문화예술 거리로 따진다면 인사동을 따지겠죠. 그 다음에 청담동 내지는 그 저 세금정에도 가끔 저 고급 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이 이 액자를 하고 대중들이 이 그림을 가장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곳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예요. 이곳은 예, 전국에서 지방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러 오고 또 심지어 인사동에서도 그림을 구입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도매로 사가서 파는 거예요. 저도 역시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선전도 좀 할까요? 3번 출구 옆에 열린 화랑이에요. 그런데 그림은 안 팔렸는데 임대료는 올랐죠. 매일 데모 소리가 있죠. 북소리, 장고 소리, 마이크 소리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해달라 막 소리 질러 쌓고 그러는데 그림이 팔릴 리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 생긴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인사동 그 안국동에 가보면 조형물 커다란 붓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붓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삼각지를 좀 활성화 시켜주고 키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하는데 뭐 건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그 청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화예술의 거리 용산구가 르네상스 문화특구 아닙니까? 제발 이 거리를 살려주십시오. 술집은 전국 어디 세계 어디 가도 많으나 예술 문화거리는 없습니다. 프랑스가 문화예술을 키워주고 목마르뜨르 언덕을 예술의 거리로 하고 관광상품으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삼각지를 좀 살려주셔서 관광상품화해서 이태원과 삼각지와 또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문화 벨트로 다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화소연 해보긴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는지 삼각지가 아마 소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예술의 거리 삼각지 문화예술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림 삼각지로 오셔가지고 구입해 주시고요. 열린 화랑에도 오십시오. 액자 하시려면 삼각지로 오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모닝토크쇼 돌아가는 삼각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각지 배호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한번 해보실까요? 삼각지 로타리의 구준비는 오는데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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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